듣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아 상쾌모하다 징그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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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가 오네 눈이 아니라 오늘 무슨 날이죠 지금? 아 신난다 크리스마스 이브다 아 벌써 가슴이 콩닥콩닥 너무 뛰는데? 아, 그래도 혼자가 아니네 아, 그래도 가시네요. 고마워, 함께 해주세요. 그래, 야, 이렇게 눈은 내가 또 못 갖고 왔지만, 그런데. 그래도 우리 또 서로 옆에 있으니까 위안이 된다, 그래도. 우리 인사를 안 했네? 아, 와, 인사드릴까요? 인사부터 할까요? 알겠습니다. 오케이. 뽀미와. 진이가 함께하는 어쩌다 마주친. 아, 정말 기분 좋게 시작을 하게 됐네요. 근데 입으니까 뭐 특별한 데 가나? 오늘 첫 번째 마주침이 지금 벌써부터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. 우리 시작 전에 아 지키 것도 지켜야죠. 아 지켜야죠. 아, 우리 또 뽐이 또 우리 어떻게 또 어떻게 됐는지 36.5도. 자 가볼까요? 네 살짝 여기 가면서 네. 혹시 동심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나? 저는 공주 인형. 공주 인형? 네. 아, 나는 또 이제 어릴 때 막 그 막 총게임하고 막 블럭 맞추기 이런 거 하고 막. 아, 블럭. 아, 블럭. 뭔지 알지? 네. 그런 거 하는 거 진짜 좋아했거든. 그쵸. 요런 모든 게 다 가득한 장소야. 아, 너무 귀여워. 야, 요즘 이런 데가 좀 잘 돼 있더라고. 너무 좋다. 혹시 이런 팬들 다 기억해? 아 그럼 나 어릴 때 그 막 그 되게 얇은 펜 있잖아 그 하이땡 그 볼펜 같은 거 색깔별로 아 그거 정말 엄청 많이 썼는데 그거 갖고 있으면 공부 잘했지 그치 써볼 수가 있나? 아 여기 써볼 수가 있다 그러네 오 나 좀 이쁜 펜으로 뭔가 써보고 싶은데 이런 것도 형광펜으로 써줘야 되거든 형광펜 왔다감 이런 거 동심으로 돌아가서 왔다감 나도 일단 적어야겠다 의진도 왔다감 아! 아 저 표정 이거 진짜 추억이다 추억이야 우리 더 둘러볼까? 그러자 와 뽀민 어릴 때 막 이런 인형 같은 거 많이 갖고 놀아봤어? 인형 많이 갖고 놀았지. 근데 요즘엔 또 요런 인형, 아, 자꾸 요즘에라는 말이 나오네. 아 꼰대도 아니고. 이제 인정하자, 우리. 네. 동떨어졌다. 요즘엔 또 이런 거 많이 하나 봐. 근데 확실히 요즘 그 오징어 게임이 대세긴 한가 보다. 귀여워. 미쳤다. 야. 이거 뭐야? 야, 이거 그거네. 이거. 알지. 야. 아, 공기놀이 요거 아나? 야, 공기는 알지. 아, 공기놀이 아나요? 공기는 다 알지 않아? 아, 여기는 또 돌로 했었어가지고. 야, 뽐이야. 이거 한 세 판 하자고 손 다 까져 있다. 여기 굳은 살 베겨 있다고. 야, 근데 진짜 좋다. 야. 아, 이것도 많이 갖고 놀았지. 이거는 이제 맨날 이제 학교에서. 여기 막 가위로 잘라보고 안에 뭐 들어있나 그래서 맨날 손에 막 액체 묻어있고 그치 그치 일단 냄새 맡아보고 항상 야 근데 이렇게 우리 또 추억이 또 묻어있는데 요즘 이런 곳이 진짜 별로 없잖아 맞아 근데 여기는 되게 시설이 깔끔하게 약간 옛날 문구점 같지는 않아 아니 그냥 약간 좀 백화점 안에 있는 문구점이라고 해야 되나? 그치 약간 그런 느낌이야 우리 약간 이렇게 말 나온 김에 좀 뭔가 누군가한테 좀 선물하거나 그러니까 이럴 거리를 한번 쇼핑을 한번 해보는 거 어때? 좋다. 아 나는 또 줄 친구가 있어가지고 내가 되게 아끼는 친구. 아 나도 좀 아끼는 친구가 있어서. 요즘에 또 겨울에 그 친구가 또 로봇이다. 로봇이지? 좋다. 이런 이제. 보통 집에서 취미생활로 색칠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 색연필과 이것도 약간 힙하네요. 이걸로 하겠습니다. 된 것 같아요? 네. 오빠 되게 많이 샀다. 난 다 샀어. 다 샀어? 그래? 야. 우리.
선물해야 되잖아. 어. 아 이거 포장지 이렇게 따로 있구나.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서 나도 한 진짜 제일 약간 유치한 걸로 할게. 또 이런 것도 이렇게 골라줘야 되거든. 좀 골라봤어. 안 골라봤구나. 이렇게 해야지. 아 이렇게 그럼이야? 어. 아 귀엽네. 여기 편지지도 있다 오빠. 어? 편지지. 얘 귀여운데? 얘 귀여워? 야 여기가 또 이제 어머. 키오스크를 이렇게 또. 아 요즘 마트 가면 이런 거를 엄청 하더라고. 난 이거 되게 많이 했었거든. 오빠 이렇게 계산 많이 해봤어? 아 해봤지. 포장해 드릴게요. 네. 아이고 어머니 그 따님이 그 걸그룹을 그러면서요? 아유 인기가 많어. 아유 아주 그냥 복수로만 따라와서 어떻게 얼마나 행복해. 아유 그래도 어? 더 잘 돼야 될 텐데. 그쪽 아들은 어떻게 잘 지내나? 아유 잘 지내고 있지. 아주 그냥 기립도 설마저 갖고 애가. 아 재밌네. 아 그러니까. 확실히 이렇게 문구점 오니까 약간 꽁투도 하게 되고. 아 그리고 아 진짜 내가 사면서 느낀 건데 너무 깔끔하고 우선 이런 게 난 정말 큰 배려. 배려지. 이건 진짜 배려야. 카메라가 지금 엄청 많은 것 같아. 그치? 그치. 이런 것도 정말 잘해놓은 것 같아. 그리고 이제 또 이거는 세심한 또 배려일 수도 있는데 내가 어릴 때 키가 진짜 요만했을 거란 말이야. 아~ 근데 이 키오스크 자체가 높이 있지가 않고 또 아래에 있다라는 게 맞네?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이것도 하나의 배려인 것 같아. 오~ 어쩐지 이렇게 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좀 낮게 해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 진짜 나는 몰랐는데 오빠 얘기하니까 진짜 확실히 좀 낮네. 그래. 그리고 또 이제 애들 막 정신없이 막 이것저것 골라오면은 뭐 이거 몇백원에 몇백원 그 어머니들이 계산기 두들겼단 말이야. 맞아. 근데 이렇게 일일이 찍고 하니까 얼마나 편해. 아 내가 진짜 첫 번째 마주침으로서 약간 좀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약간 좀 같습니다. 느낌이 있어요? 네. 내가 좋네요. 선물을 샀지만 받은 느낌이에요. 받은 느낌이에요? 네. 기분 좋게 그러면은 요 기분 그대로. 아, 첫 출발 좋습니다. 네. 두 번째 만침으로 바로 가볼까요? 가봅시다. 갑시다. 아. 안녕, 문구점. 안녕. 아유, 아줌님. 우산 쓰고 가요? 가시아유. 몇 돈이에요? 1102호유. 난 401돈이요.